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8시 50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휴일 사이에 껴있는 오늘의 상황,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무력 충돌이 격화됐지만 미국 시장은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낙폭이 깊어졌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이란 쪽에서도 이스라엘 쪽에서 보복이 없으면 이란도 더 이상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낙폭을 줄였고 국제유가도 장중에 5% 넘게 WTI가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많이 좀 약해지면서 거래가 끝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갈지 중요하겠고 여기보다 더 중요하고 또 변수가 될 것은 맥쿼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또 반토막 내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외국인 매도 엄청나게 나오면서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버텨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과 최원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오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좀 뭐 해외발 이제 악재를 좀 말씀드린 게 좀 뭐 맞겠다 싶어가지고 뭐 세 개의 주제를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춘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동에 이제 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자,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지.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회색 코뿔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리스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그렇게 시장에 미칠 정도의 인식을, 그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하고, 리스크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회색 코뿔소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라든가 아무래도 유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할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조선주들도 상당히 좀 다시 한번 더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SOE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석유화학 쪽도 상승 반응을 좀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총리가 이번에 좀 차기 총리가 좀 선정이 되었죠. 차기 총리가 선정되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친화적이다보다는 이제 노동자 좀 친화적인 정책들을 그동안 좀 내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과거에 상당히 좀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크게 급락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는지 어떤 반등이 되었든지 일단 좀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라면서 좀 반등을 중이 줬어요. 근데 오늘 하루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제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 하자마자 LPR도 좀 동결했고 지준율이 오히려 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시진핑도 한마디 했고 리창 총리도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심천도 마찬가지고 상해종합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생지수도 크게 단기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이제 국경절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국 증시가 휴장인데 그 이후에도 움직임들을 상당히 좀 강하지 않겠냐. 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단기간 급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과연 이제 빅컷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빅컷에 대해서는 이제 53% 정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표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30%대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파이어 의장이 좀 한마디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어 가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를 연착륙을 천천히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아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우리가 빅컷이 아니라 스무컷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는 관점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면서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러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슈가 기업들의 이슈보다는 더 강하게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 좋지 못하는 흐름들인데 조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인내하면 또 하나의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뭐 다음 주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는 좀 자제하시면서 기존 종목들을 가지고서 대응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일단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가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신입사업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 보고 계십니까? 네, 크레이지 모드 태성입니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강했을 때보다는 약세를 보여서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이라는 종목이 정말 크레이지 모드를 보여줬고요. 이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태성이라는 종목이 크레이지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가격도 크레이지죠. 금가격이 지금 온수당 2,708달러. 지금 금을 사면 완전 헷지됩니다. 그렇죠? 달러가 지금 하락을 하니까요. 금 잘 보유하시기 바라고 금 거북이 있으신 분들 절대 팔지 마세요. 그리고 은, 동, 금은 동 손으로 다 오르고 있죠. 전기동은 특히나 구리여서 산업용 금속인데 이제 동마저 금은 날라갔고요. 은이 신고가를 돌파했고 동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 2차전지에서 동박을 입히는 곳이 마이너스 극이죠. 플러스 극에는 알루미늄 박을 입히고 마이너스 극에는 동박을 입힙니다. 그 동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캐짐 현상이라 지금 안 그래도 배터리 원료 가격을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성에서 지금 만든 그 동박을 겉에만 입히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렇게 크레이지 모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아직도 저렇게 슈퍼 크레이지 모드 종목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투도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디 브랜드들 중국으로 모멘텀이 살짝 와서 아모리퍼시픽 LG 생활광학이 움직이지만 중국 그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차트가 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걸 한 번에 V자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간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뭔가 특이점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중국에서 다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광학이 예전만큼 V자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인디 브랜드들의 플랫폼 역할하는 실리콘2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화장품주의 대장주 지위는 여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전력 관련주로 부각이 된 게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ESS에다가 전력 변환 PCS에다가 해상풍력까지 지금 사업 다각화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하여 효성중업 이런 전력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 공통점은 그겁니다. 급격히 오른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횡보 구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우월한 성장성과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